예, 국민의힘 울산남구갑 이채익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을 결산하는 국방부 국정감사일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 임하는 우리 야당 의원들의 마음은 매우 불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만은 과연 이런 국정감사를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묻습니다. 과연 일련의 여러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가 되고 있는가? 첫째,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이 특혜 의혹 문제, 이거 10월 1일 날 K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법무부는 또 검찰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없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여부, 특혜다 61.7%, 그렇지 않다 29.3%, 모르겠다 9%입니다. 바로 이게 민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아니, 뭐 회의 진행과 관련된 얘기십니까? 이게 회의 진행입니다. 일단 예, 그럼 간략하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네. 회의와 관련한 의원이 좀 의사진행 발언을 한데 좀 인내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예. 서른 의원 좀 상대 의원이 얘기하면 좀 조용히 좀 들어주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 저 위원님들. 자. 동료 의원의 의사진행 아니,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인데 지금 우리 최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면 위원장인데 아니, 저 발언 저희 회의 기회를 진행과 관련된 얘기를 좀 얻어가세요. 해주시고요. 자, 위원님 상호 간에 조금 예, 이채기 위원님 간략하게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 또한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 여기 지금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도 지금 그 아들의 이 손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구구절절한 편지를 통해서 억울한 아버지의 누명을 좀 벗겨달라고 하는데 한명또 지금 증인 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또 국방위원회의 모습인가? 이런 입장에서 제1야당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수 있겠는가? 저는 위원장님께 예, 제가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우리 한기호 간사위원도 지금 증인 채택이 한 명도 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감사를 나는 할수 없다. 그러고 간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사임을 하고 지금 자리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이라도 잠깐 정회를 해서 증인 참고인 이 부분을 여야 동양 우리 황희 의원님하고 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 좀 개선된 가운데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임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결단을 좀 내려주시고 의견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예. 이채기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아마 회의 때 그런 사항이 논의돼서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가 한 20일 동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양당 간사들께 합의가 될수 있도록 증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한기호 간사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좀 계속 협의할
기간을 좀 갖고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양당 간사님들, 우리 항의 간사님께서도 한기호 간사님하고 뭐 통화를 하시든 어떻게 좀 협의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증인은 7일 전까지 통보를 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26일까지 종합감사도 있고 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절충할 수 있도록 우리 양당 간사께 좀 기회를 좀 주십시다. 그리고 감사는 계속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다른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이책 위원님 말씀, 우리 항의 간사님께서도 한번 계속 그렇게 한번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예, 저도 그렇게 설득을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황희 간사님. 예, 어제 이채익 의원님 저기 안 계셨을 때입니다. 예, 안 계셨을 때 우리 하태경 의원님하고 홍준표 대표님하고 이렇게 쭉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한기호 간사님하고 아직 이제 국정감사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백령도를 연평도 방문하는 그 조정하는 부분하고 증인 채택 관련해서 좀 더 여야 간사 간에 논의하는 걸.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거는 네, 어제 우리 간사님이 한교 간사님이 그 지역에 아마 뭐 좀 일이 있으셔 가지고 내려가셨던 걸 알고 있어요. 네? 예, 네, 한교 간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신원식 의원님 간단하게 좀 예,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한교 마이크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아니, 한교 그 간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하여튼 한교 간사님 지금 안 나오시는 게 어제 뭐 진전이 없었다. 방금 이제 하태경 의원님 한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뭐 줄여서라도 정인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로드맵이 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못 나오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뭐 좀 회의 진행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지금 뭐 한 10분 정도 황희 간사님이 지금 저 한기호 간사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좀 진전된 내용을 하고 소개를 한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회의를 먼저 진행하시죠. 지금 10분 안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좀 아직 그 국정감사 기간이 충분히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서 저희도 좀 논의하고 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네. 그때까지 아니 저희도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저희도 논의를 하고 그리고 논의를 해야죠. 안 그럴 거면 그 전에 다 했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추미애 장관권에 대해서는 바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인데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 저기 형님에 대해서 과연 증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실지 그 다음에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한미 간 공동 첩보 자산인 SI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속 시원히 답을 못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여야 의원님들 보면은 심각한 그 SI 노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황희 간사님 그 회의 중이라도 다시 한번 한기호 간사님하고 통화를 하시든지 해서 계속 협의를 해 주시고요. 회의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아니 이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어제도 말씀하셨고 회의 시작하시죠. 그러면은 저 그 하태경 위원님 그 질의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 같은 얘기이신가요? 같은 얘기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예. 자,
그럼 저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회의 하잖아요. 자, 우리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고발을 하지 마시던가요. 국방과 검찰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이 우리가 그런 무혐의 처리를 받았으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한테 사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정 활동을 하십니까? 자 위원님들. 자 하태경 위원님. 우리가 검찰에 소속된 기관이에요. 아니 검찰이 고발을 했으면 검찰을 신뢰하니까 검찰이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자 질의 시간에 해주세요. 자 회의 시작합니다. 자 하태경 의원님, 제가 아니 발언 시간에 하세요. 발언 시간 하세요.